2019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이 열흘간의 장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. 여성의 탈, 탈 속의 여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축제에는 102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. 특히 올해 관람객 가운데 6만여 명은 외국인으로 지난해보다 30% 늘어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. 또한 안동시는 지난 축제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315억 원이 나온 만큼 올해 축제로 인한 경제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